안녕하십니까. 버킷TV의 박학근입니다. 예, 여기 자단기 푸른 숲에 맨발 걷기 하다가 이 길에서 앉아서 너무 새소리 지금 들리시죠? 새소리도 좋고, 사람들 없는 이 외딴 길로 접어들어가지고, 예, 영상이 생각이 나서 한번 촬영해 봅니다. 우리 이제 운동에서 이 치유에서 운동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, 운동으로 이제 저도 사실은 예전에 운동은 아예 아프기 전에는 해보지도 않았고, 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, 또 그렇게 이 지내다가 결국에는 병을 얻고 나서,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해보니까 힘은 들어요. 사실 운동이 힘드는 게 운동이거든요. 근데 그 귀찮아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근데 막상 다치니까 또 하게 되고. 그러면 운동을 할 때 과연 운동이 내한테 효과가 있느냐. 저는 이제 힘드는 거 괜히 뭐하냐, 좀 편안하게 살지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좀 안 하다가 막상 이제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귀찮고 힘들고 이러지만은 해야 된다. 운동에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요, 몇 가지가 되는데,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,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, 이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에 순환을 한번 시켜준다. 이런 이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안전속도로 가기 위한, 그 경제속도로 가기 위한 그 조건을 만들어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.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유스타트 스트레칭이라고, 제가 이제 그 배우는 22개 동작하고 마지막 털기 이렇게 해두는 동작, 이것을 하는데 이게 진짜 좋더라. 그래서 지금 뭐 자연 치유를 시작한 지가 11년 차 정도 됐을 거예요, 아마.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아침에는 이 스트레칭 최소한 20분을 해준다.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, 이게 모든 결림과 통증, 피로 이런 부분을 싹 가시게 해주더라. 한 며칠만 하면은 자기 목이 돌아가고 또 어깨에 짓눌렀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더라 이거죠. 저는 진짜 그것이 그렇게 효과 있을지라고는 생각도 못했고,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, 또한 이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.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에 유스타트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거, 아주 제가 하는 이 22개 동작의 스트레칭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정말 괜찮아요.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칭 종류들도 있겠지만은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,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, 동시에 하면 좋아요. 예를 들어 스트레칭이 끝나고 나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이 발굽혀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스트레칭 딱 끝나고 막 발굽혀펴기 처음에는 한 10개부터 시작을 해서 60개까지. 그렇다고 이게 막 100개, 200개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체력에 맞게끔 횟수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해보면은, 말 그대로 이 발굽혀펴기와 팔만 굽혀가지고 펴는 것이 아니거든요. 이 팔을 폈다 올렸다 하는 그 순간에 온 몸에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다리 장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팔, 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근력 운동이 다 되고 또 호흡도 되고 심장 박동도 제대로 되고 이렇단 말이죠. 그래서 발굽혀펴기를 해주시면은 효과적인 방법이고,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봐야 30분이거든요. 이 30분을 투자하면은 30년 더 산다 이런 마음으로, 아프신 분들은 꼭 하시고, 만약의 경우에 아침에 요 정도만 해도 하루 거의 운동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. 정상인들 한 요 정도만 해줘도 건강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.
근데 아프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고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, 운동도 이 체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. 자기가 운동을 했을 때에 잠을 자보면 알아요. 잠을 잤을 때에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것이, 잠을 잤을 때에 예를 들어 막 9시나 9시 반쯤 딱 잠을 드는데 잠이 잘 들지 않는다. 잠을 잘 겨우 들었는데 선잠을 자꾸 깬다. 또 그리고 두세 번씩 막 일어나서 막 몸이 찌뿌둥하고 몸에 힘듦을 느낀다. 이거는 이제 운동이 과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적은 것은 잠이 잘 안 드는 것. 중간에 막 두 번, 세 번 정도 깨는 것은 운동이 과한 것. 그래서 이제 기준이 어떠냐 하면은 잠이 잠깐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새벽 3시, 4시야. 요게 딱 적당한 문제예요. 그러면서 몸에 약간의 뻐근함은 있는데 그래도 왠지 개운해. 그때 깨가지고 활동을 해도 낮에 거의 졸리지가 않을 정도로 피로감을 못 느껴요. 우리가 보통 막 11시, 12시에 자잖아요. 그러면은 아침 8시, 9시까지 자도 사실은 이 개운함을 못 느끼고 항상 늘 피로함을 느끼는데, 운동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9시 반이나 그 정도에 주무셨는데 한 서너 시에 깨가지고도 활동을 하고 이래도 힘들지 않더라. 그러면은 이게 운동이 적당하다라는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어요.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경사진 곳을 오르는 이 맨발 걷기도, 맨발 걷기와 또 이게 이제 그 등산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높은 산 막 이래 돌이 있는 이런 데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등산을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. 평지가 아주 좋은 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왕이면은 경사진 곳을 오르면은 굉장히 좋다. 대신에 준비물은 반드시 스틱 두 개를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물도 하고 배낭도 준비를 해야 되고 체온을 혹시 떨어질 수 있을 때에 이를 대비해서 그거 하고 거기에 사탕 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된다. 이런 준비물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스틱은 반드시 두 개를 사용해야 되고, 그리고 이 스틱이 중요한 것은 이 안전과 무릎 보호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. 또 뭐 예를 들어 장애물이 나타날 때 장애물,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위협적인 개나 뭐 예를 들어 멧돼지 이런 거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, 뱀 같은 거 나타났을 때도 치울 수 있는 거고, 또 등산화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, 그래서 등산이 계속 진짜 좋은 거다. 그래서 꾸준히 하되 1시간에서 2시간, 1시간 반 그 안에 마무리를 돼야 되지. 너무 막 좋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가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. 대신에 산에 오래 머무는 것은 상관이 없다. 실제 내가 움직이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족합니다. 그 정도로 올라다니면은요, 웬만한 큰 산 앞에 보이는 앞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는 그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또 명상도 하고 이런 좋은 거고, 스트레칭, 근력 운동, 그리고 이 등산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같이 해주고, 특히 허리 안 좋고 이런 분들 이 등산하면은 굉장히 좋아요. 등산이라는 게 막 이 암벽 타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고, 또 이제 이 불규칙한 길을 걷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중심을 잡으려고 이게 근육들이 막 이렇게 경직되면서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근육들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산악회에 잠깐 가입해가지고 활동할 적이 있는데, 그때에 등산을 해가지고 척추협착증, 디스크 이런 것을 다 고쳐가지고 백두대간도 정주하는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.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고,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6대 3.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등산. 그리고 스트레칭은 필수로 해줘야 된다. 그리고 또 맨발 걷기. 맨발 걷기도 운동에 속하지만은 이제 대부분이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,
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. 응?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 항투만 찾는데요. 맨발 그렇게 할 때. 물론 접지 부분도 중요하고 뭐 이러지만은 꼬지 뭐 항토를 찾아서 막 한 시간씩 뭐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고 오고 뭐 맨날 그것만 하고 그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된다. 땅이 어떤 땅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. 어? 그리고 그 발이 다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 돌을 한번 밟을 수도 있으면은 또 아픔을 느끼면서 딱 움직이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. 최소한 10% 20%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력 높이는데 최고입니다. 최고. 그냥 너무 안락한 길을 가면요 안락하게 갑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안락한 이 편안함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죠. 그러면서 약간 불편한 것, 또 미지의 세계로 가는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면역력 올리는데 최고라는 거. 이게 이제 제가 13년을 지금까지 버티게 해온 이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우리 버킷TV인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운동 잘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